너무 살아있다고. 안녕하시야. 시야 캠핑의 시야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캠핑장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어시장에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먹을 걸 사서 캠핑장으로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맛있는 거 많을 것 같아. 신나. 여기는 인천 종합어시장인데요. 여기 시장이 어때서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검색해봤더니 한 집이 엄청 검색량이 많더라고. 거기에 가볼 겁니다. 무겁게 샀습니다. 원래는 석화를 사서 쪄먹으려고 했는데 여기 꽃게 철인가 봐요. 꽃게가 많길래 꽃게를 사봤어요. 여기서 캠핑장까지는 한 25분 정도 걸리네요. 제가 여기 시장 오는 길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도 그친 듯 안 그친 듯 막 한두 방울씩 날리는데 오늘은 아주 본격적으로 날로 먹는 캠핑이기 때문에 비가 얼마든지 오던 상관이 없습니다. 캠핑장 가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구만. 되게 깜깜하네. 렌터부터 켜야겠다. 우와, 팔 안 닿는 거 아니야? 오! 진짜 팔 안 닿아. 아이씨. 발 뒤꿈치. 아, 뭐가 필요해. 부러지진 않겠지? 너무 세게 걸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오, 미안해. 우와. 오. 됐다. 오, 생각보다 튼튼한데, 아이스박스? 와, 지금 비 많이 내리고 막 천둥 번개 치고 난리가 났어요. 이 와중에 비를 안 맞으며 텐트 치느라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나이스한 상황. 오, 번쩍했어.
비가 갑자기 순식간에 막 몰아치네요.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긴 했었는데 이 정도로까지 많이 내릴지는 몰랐어요.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인천에 위치한 청라해변 공원 캠핑장이거든요. 여기는 일반적인 캠핑 사이트도 있지만 이렇게 에어 텐트가 쳐져 있는, 그러니까 사이트와 텐트를 함께 대여해주는 곳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할인 행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가성비가 진짜 너무 좋아. 이 사이트랑 에어 텐트 쳐져 있는 거, 이걸 함께 빌렸을 때 평일 단돈 3만원. 아니 3만원이면 요새 캠핑장 사이트 대여비도 안 되고 이런 텐트 빌려서 사용해보는 것도 되게 비싸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너무 괜찮은 거지. 그래서 바로 와 이거다 하고 예매를 했습니다. 겉에서 봤을 때는 텐트가 이제 좀 많이 낡아 보여가지고 아 기대 이하일 것 같다 했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텐트가 너무 깨끗해요. 밖에서 보던 것보다. 여기 텐트 내부의 스킨 보시면 그렇게 오래된 텐트가 아니라는 게 느껴져요. 많이 안 사갔거든요. 물론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 출입문 방충망 쪽에 이만한 구멍이 있긴 하더라고, 위쪽에. 근데 그거는 뭐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심해서 해주셔야겠죠? 와. 그리고 이 이너 텐트 바닥에 공개 세팅을 어느 정도 해두셨다고 했거든요. 밟아보면 뭔가 폭신폭신한 게 스킨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깔려있어. 제가 들어와 있는 이 텐트가 네이처하이크 에어 17.2 텐트인가 봅니다. 우와! 아니 투명 창 있어. 열어줘야지 또. 어허! 아, 방수포가 살짝 튀어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좋아. 여기 이렇게 텐트가 쳐져 있는 공간 중에 뭐 안에 침대랑 의자 테이블을 함께 대여해주는 사이트도 있는데요. 저는 딱 텐트만 빌려주는 사이트를 예약했어요. 어차피 이렇게 캠핑을 다니시는 분들은 결국은 자기 장비 사용하는 게 가장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스템이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겨울에 텐트 치기 너무 귀찮을 때 많잖아요. 너무 춥거나 팩도 막 잘 안 들어가고 이럴 때 이미 쳐져 있으니까 내 짐만 딱 펼쳐가지고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아, 이 텐트가 제가 평소에 사용하던 제 텐트가 아니다 보니까 어디에 뭘 둬야 될지가 좀 고민인데 등유난로는 이 이너 텐트 쪽에 넣어놔야 될 것 같아요. 잘 때 또 사용해야 되니까 안쪽에다가 우선은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뭘까? 이게 전선 빼는 구멍인 것 같은데? 우선은 팬히터를 한 이쯤 설치할까봐요. 그래서 방향을 돌려서 저녁 먹을 때는 바깥쪽에 바람이 가게 하고 잘 때는 이쪽으로 가게 하고. 이렇게 모니터 받침대, 이거 모니터 회전판인가 이름이? 이렇게 팬히터 매일 젤 위에 매번 같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은근히 유용하다고.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여기 보시면 비가 많이 치니까 이 텐트 스킨 끝쪽 바닥은 좀 젖었더라고요. 비가 들어와가지고 짐도 이렇게 위에 올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 캠핑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 일산에 있는 킨텍스 캠핑장과 좀 비슷합니다. 이 동네 느낌이 비슷해요. 거기도 보면 킨텍스 캠핑장 바로 앞에 커다란 마트 있고 이게 신도시라 그 근처는 좀 한산하고 막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맞은편에 코스트코 짓고 있고 저 반대편에는 높은 아파트들 보이고 그 신도시라 도로 널찍널찍하고 이 근처엔 차가 그래도 많이 없고 비슷하네요, 느낌이. 근데 아무래도 도심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고즈넉한 자연 뭐 이런 걸 느끼기 위해서 찾아오는 캠핑장은 아니고요. 멀리 떠날 여력이 안 될 때 집 근처에 간편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캠핑장입니다. 또 여기가 어쨌든 도심에 있는 캠핑장이다 보니까 여기서 장작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대신에 매점에서 그 불멍탄이라는 걸 팔거든요. 근데 그걸 사용하려면 여기 텐트 앞에 놓여있는 빨간 색깔 화롯대를 대여를 하고 그 불멍탄을 사야 된대요.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 화롯대를 꼭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장작이 아니다 보니까 오래 타진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뭐 어쨌든 비 소식도 오락가락 해가지고 그거를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텐트 안에서 아늑하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밥이랑 해산 매장 이름이 민영 화로공장이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해서 검색해봤는데 이 집에 대한 리뷰만 잔뜩 있어 진짜. 그래서 썰어놓은 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그 상인분들이 파는 게 좀 더 저렴한 느낌이긴 했는데 리뷰를 보니까 막 인생 횟집이라고 막 너무 극찬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본점 말고 분점도 있나 봐. 제가 오늘 산 데가 본점인데 다들 너무 맛있다고 막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사봤어. 오케이, 이제 먹어볼까? 일단은 흰 생선부터. 진짜 맛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회가 엄청 커. 이러니 어떻게 맛이 없겠어. 이 밥 간도 맛있고, 아 진짜 맛있다. 잘하는 집이네 진짜. 이번엔 새우를 한번 먹어볼까? 새우 새우. 더 맛있네? 연어 찍어 먹는 이 소스도 안에 야채 같은 게 막 다 젖어 들어가 있고 맛있네? 다 맛있네? 하나하나 다 맛있구만. 텐트 안이 너무 휑한데? 여긴 거의 짐칸입니다, 짐칸. 야,
여기가 바로 옆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지나거든요. 이렇게 은은한 차소리가 계속 있네. 비행기 지나다니는 소리도 가끔가다. 와, 이렇게 뜨거운 난로인데. 이게 텐트가 크니까 확실히 난로가 한 두 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너용 하나랑 바깥용 하나. 바깥에는 또 이제 바닥이 뚫려있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너 쪽에서 이렇게 쏘는 걸로는 약간 부족한 느낌?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가? 평상시에는 이제 제 텐트가 조그만 거다 보니까 난로를 설치하면 난로랑 제가 되게 가까이 있게 돼요. 그래서 맨날 얼굴이 발그레해져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취했냐, 술 많이 먹었냐 이러시는데 오늘은 텐트가 크니까 난로랑 많이 멀어져 있게 돼가지고 괜히 뭔가 좀 더 따뜻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텐트가 너무 크니까 한 여러 개 두고 싶어. 나 왜 여러분들이 막 일산화탄소 감지기 막 두세 개씩 갖고 다니시는지 알겠어요. 텐트가 크니까 여기도 하나 놓고 저기도 하나 놓고 이렇게 하고 싶네. 살짝 불안한 느낌이 있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좋네. 아, 하늘이 안 보이네, 이렇게 와도. 에이, 여기서 막 별빛이 쏟아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원래 사람이 배부르고 이러면 눕고 싶잖아요. 여기 누워봤어요. 좋네요. 아, 너무 심각하게 잘 잤어요. 역시 낮잠이지. 이제 늦은 저녁을 먹어보겠습니다. 메뉴가 두 개나 있다고? 꽃게 찜 해먹을 거라 씻어왔어요. 오, 이 집게가 있었는데 없어졌어. 크다라추. 오, 살아있어! 이팔딱거림 보세요. 오, 아까 이거 씻을 때만 해도 애들이 안 움직였는데 이게 얼음에 이걸 넣어주셨었거든요. 너무 차가워서 애들이 기절해 있었나? 오, 집게발. 우와, 무서워. 와, 두 마리밖에 안 들어와. 내 찜기 사이즈.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넣는 거 아닌 것 같아. 뒤집어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등딱지가 바닥으로 가. 오씨, 얘 살아있어가지고 무섭다고. 와와와, 나 못 잡아. 아, 얘네 물수없게 이 집게발 이게 하나가 잘려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살짝 손질이 돼 있는 건가 봐요.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한 마리는 집에 그대로 가져가서. 와, 너무 살아있다고. 오씨.
넘어가야겠다. 사장님이 15분 정도 찌고 5분 정도 뜸을 들이라 하셨거든요. 타이머를 맞추겠어, 15분으로. 그리고 그 사이에 저는 회를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참. 아니, 꽃게찜이 이렇게 잔인한 음식이었어요? 대박이다. 이게 제가 처음 해봐가지고 아마 이 냉동된 거나 뭐 이런 걸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시장, 수산시장에서 이렇게 싱싱한 살아있는 걸 사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 같아요. 미안하지만 감사히 잘 먹을게. 랴랴랴. 아, 너무 맛있겠죠? 제철 방어 함께 샀습니다. 이건 깻잎이랑 상추인데 여기 후기를 보니까 이런 쌈야채는 안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싸먹는 걸 좋아해서 집에서 따로 챙겨왔어요. 와, 이것만 해도 지금 상다리 부러지는데? 잘 먹겠습니다. 첫 입은 간장이지. 맛있어. 쫀득쫀득해. 참돔, 참돔, 참돔. 탄산수 따윈 없어. 난 강한 여성이니까. 짠! 오, 독하구만. 이 김을 주는 게 왠지 방어를 싸먹으라고 주는 것 같거든요. 보통 참치 같은 것도 김에 싸먹지 않나? 맛있다. 아, 이 무순이 의외로 뭔가 깔끔하게 해주네, 맛을. 와, 되게 잘 뜯기는구나, 그냥. 헉! 우와, 게살. 맛있어. 내가 뭐 잘못하나? 이거 봐봐요. 아, 이거 봐봐. 아니, 원래 다리 뽑으면 이렇게 살이 서서석 하는 게 맞는 건가? 와, 진짜 맛있어. 지금부터 알려준 대로 해봐야지. 아, 또 이게 맞아? 오 마이 갓. 우와. 뼈를.
3초 주웠어. 먹을 거야. 너무 힘들게 깠다고. 이렇게 하면 얘가 살만 쏙 남는 데거든요. 이거를 여기 내장에 박 찍어서 이렇게 먹는 거랍니다. 맛있다. 여러분, 제가 즉석밥 돌려왔어요. 이 게딱지 여기에 밥 한 숟가락 참을 수 없잖아요? 이야, 와, 와하. 오,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있나? 되게 고소해, 뭔가. 아. 짭조름하고, 고소한 게 맛있다. 굿! 와. 짠! 아, 저 오늘 먹을 걸로 너무 호사를 부리는 느낌인데, 와, 진짜 안 맛있는 게 없어. 다 맛있어. 짜자자. 냥냥냥 찍겠다. 너무 맛있다. 안녕히 주무셨나요? 저는 잘 자고 잘 일어났습니다. 여기 이제 캠핑장이 퇴실 시간이 조금 빠른 편이에요. 오전에 11시 퇴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먹었던 거 설거지하고 정리 조금 하고 했더니 벌써 이제 시간이 10시가 다 돼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따뜻한 차랑 맛있는 제주도 귤을 몇 개 먹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좋지 않아요? 원래 11시 퇴실이고 이게 제 텐트라고 쳤으면 저는 벌써 훨씬 이전부터 정리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여유가 넘치죠. 짐만 빼면 되니까. 아, 이 차는 약간 한약 맛이 나.
몸에 좋은 차인가 봐요. 의리랑 아주 잘 어울리겠어. 에헤. 달어. 그거 아시죠? 겨울만 되면 귤 까먹는다고 손톱 다 노래져가지고. 짜잔. 맛있다. 어제 하루 종일 계속 느끼한 거, 기름진 거 먹다가 상큼한 거 먹으니까 너무 좋다. 저는 제가 이 텐트를 직접 쳐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빌려서 사용해보면 얘에 대해서 좀 많이 파악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직접 쳐보고 철수하는 게 엄청 텐트엔 큰 것 같아. 생활할 때 불편함은 뭐 크게 없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얘가 저한테 맞는 뭐 괜찮은 텐트다 아니다를 알긴 좀 힘든 것 같아요. 뭐 그냥 제가 써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라고 하면은 뭐 지퍼 여닫는 거 이런 거는 편하다. 그리고 이렇게 창문이 있는데 밖에서만 열 수 있으니까 이게 좀 불편하다. 그리고 이제 밖에 있는 창문이 지퍼 형태로 아래까지 완전히 밀봉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겨울이니까 살짝 바람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쉬웠고. 그 외에는 이거는 진짜 개인 취향인데 저는 텐트가 너무 안막인 걸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낮이면 해가 뜨면은 텐트 안도 좀 밝아지고 밤 되면 이제 서서히 자연스럽게 어두워지고 약간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얘는 정확히 안막입니다. 이렇게 낮인데도 안에 랜턴을 켜놓지 않으면 어두워요. 이게 스킨이 어떤 재질인지 잘 모르겠는데 뒤에 약간 코팅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다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햇빛 차단을 잘 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목난로에 대한 로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목난로용 홀잭이 따로 되어 있는 거는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천장에 있는 투명 우레탄 창도 좋아. 아마 이 텐트 위에 이제 스킨 상하는 걸 막으시려고 방수포를 따로 또 덮어두셔가지고 텐트가 더 어둡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얘라도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낮에는 이걸 열어놓으면 그래도 인어안이 좀 밝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뭐 암튼 싼 가격에 잘 체험해본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진짜 시간 다 돼가지고 저는 정리를 시작해야겠어요. 아이고 무시. 여러분, 저는 정리를 다 마쳤습니다. 미션 컴플리트! 오늘 완전 날로 재미나게 잘 놀았고요. 그 사이트 빌리고 뭐 텐트 빌리고 이런 돈 아껴가지고 먹는 데 투자했는데 아주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린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